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혹시 4월 30일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4월 30일은 자유월남이 폐망한 지 올해로 44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유월남이 왜 폐망했는지 그리고 그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를 떠나서 지난 4월 27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던 세미나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월남 폐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실상을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잊지 말자. 이따 우리 배정호 박사님 베트남 관련 책을 쓰셨고 베트남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 벌어지고 있는 붕괴 현상은 조용한 암살자처럼 전계층에서 야금야금 우리 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방치하시지 마십시오. 파리 평화협정 맺어진 거 73년, 2년 후에 남베트남 폐망한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전쟁이 재개되고 56일 만에 남베트남 손들었습니다. 뭐 미국에서 많은 장비, 돈, 뭐 군복, 소총, 탱크, 전투기 다 주었죠. 다 주었죠. 그런데 막상 북베트남군이 남침을 재개하자 남베트남군들은 다 도망가고 무기는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56일 만에 사이공 시내에 진주하는 탱크, 북베트남군이 타고 온 탱크는 미제 패턴 전차였습니다. 이 웃지 못할 스토리, 이게 대한민국의 내일일 수도 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외쳐도 진급을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를 위해서 코드를 맞추겠다고 생각한 군인들은 또 앵무새 같이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민간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야릇한 군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그냥 뭔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누가 그런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인으로서 자질을 가진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아부하는 군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그걸 보고 진위를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잊지 마십시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 국방수뇌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군이 남침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 계속 믿으실 겁니까? 비상입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이거 제가 여러분 방심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월남의 폐망과 관련해서 이 자유월남의 군대가 왜 어떻게 허망하게 무너졌냐. 그래서 지금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 체결 당시의 전력을 보시면 자유월남의 군대도 미국 군사고문단의 지도, 미국의 물자 지원 등을 해서 상대 군대가 육해공, 해병대, 공수부대 등으로 편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갖추면서 발전을 해왔고 그동안에 많은 전투를 청해서 전력을 증강시켜 왔습니다. 왔고 특히 이 지금 표를 보게 되면은 이 73년 1일 달에 그 파리 평화협정 체결 당시의 전력을 이 월남과 월맹의 그리고 베트콩의 이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자유 월남의 전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앞선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은 월등히 우위였고 특히 공군력은 당시 자유 월남의 공군력 세계 4위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당시 화폐로 약 10억 달러 정도의 우수한 정비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라든지 정량적인 평가를 해볼 때 자유월남 군대의 전력이 월맹이나 월맹 및 베트콩의 전력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객관적 측면에서 우수한 전력을 가진 자유월남의 군대가 허망하게 무너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제가 핵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자유월남 군대의 주적 인식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이 휴전협정이 그 되고 난 이후에 월맹의 경우에도 자유월남의 군대에 대해서 쉽사리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군들이 많은 무기를 주고 갖고 그동안에 많은 그 전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월맹의 지도부는 미군이 없는
이 자유올람의 전략을 테스트해 갑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왔는 것이 74년 10월 달에 총경선을 해야 되겠다. 미군의 재개입만 얻으면 우리가 승선할 수 있다. 라는 판단하에서 자유올람의 전초기지에 대해서 이계사단에 대해서 공격을 한번 해봅니다. 테스트 공격을 해봤는데 월맹 지도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쉽게 무너집니다. 아, 이거 정도 같으면 우리가 총경선을 취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판단하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17개 산항과 수만 대의 차량이 수도 420을 통해서 남진하게 되면서 마침내 4월 30일 날 420이 함락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그 지금 패망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월남 군대의 주적 인식이 취약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왜 자유월남 군대는 이 주적 인식이 취약하였나 하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월맹과 베트콩의 통일 전선 전술과 민족주의를 대한 공세로 이가 보만됩니다. 베트남의 그 경우에는 북베트남은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근대사에 들어와서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마지막에는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베트남도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북쪽 지역은 장계석에 그 중국 군대가 들어와서 일본군 무장해제 때문에 들어왔고 남쪽은 영국 군대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프랑스군이 들어오면서 뭐 1차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 민족주의가 굉장히 승리했습니다. 이게 2차전 직후에 베트남이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뭔지 이런 데 대해서 베트남 국민들의 인식이 취약했고 오히려 오랫동안의 외세에 대한 민족주의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내셔가지고는 도저히 이 자유올람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족주의라는 것을 내세우고 이 외세에 대해서 지향하는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남베트남 자유올망의 그 GM 정권에 대해서는 미국의 미제국주의의 주구 정권이다. 그래서 미제국주의의 주구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면 자유주의든 보수든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세력과 이 연대를 하게 됩니다. 위장 연대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자유 베트남 일단 외형상으로는 자유 베트남 지역 내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단체가 결성되는데 이것이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연체 내세우다 보니까 자유올람의 국민들은 호지명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방부에서 낸 그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호지명이 1969년 사망을 합니다. 이 사망을 했는데 한국 대사관, 420의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그야말로 그 집안이 누가 봐도 자유민주주의고 우파의 집안에 속하는 여성 타자수들이 호지명이 죽은 날을 예로 해가지고 검은 리본을 들고 출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사관 한국군 주민들이 호지명이 죽었으면은 너가 오히려 자유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검은 리본을 달고 오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여성분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돌아가셨다.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 지도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유올람의 군대도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우리 민족끼리 하고 싸우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는 대화, 같은 민족끼리에 왜 우리가 싸우느냐.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진정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그쪽에 좌파나 또 이 반정부 세력들이 내걸게 되고 여기서 반전 평화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아시다시피 각계각층에 민족주의를 가장하는 이 스파이들이 다 구축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유올람 군대에도 이런 그 외부에 있는 민족주의 물결이 스며들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적도 아닌 적 같은 민족적인 사람 하는 이런 그 뭡니까 허약한 주적 인식이 시작되면서 군의 정신 전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런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스파이들도 군에 쉽게 들 수가 있고 장교들도 쉽게 포대는 거예요. 주요 작전 계획이 사전에 월맹으로 유출되기도 하고 또 무기들도 많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무기들이 사전 유출되지 않습니까? 아까 김태호 우리 그 박사님이 말씀하셨지 4월 30일 날 1975년 4월 30일 날 독립궁, 이게 대통령궁이죠. 치고 들어온 그 탱크가 아까 미국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월맹군이 들어올 때 미국제 전차를 몰고 들어오고 그 위에는 베트콩들이 타고 들어옵니다. 돌아가지고 점령하는 데고
그리고 이 멸망 직전에는 또 누구 나옵니까? 이 지금 미국에서 훈련을 받은 공군 조종사, 자유올람의 공군 조종사 중위가 북베트남을 공격하고 출격시키 놨더니만 기술을 돌려와가지고 자유올람 대통령궁을 폭탄을 네 발 터뜨립니다. 투하시킵니다. 세 발은 폭파하고 한 발은 분발을 끝나거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하는 문제입니다. 7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부터 이 항복하는 그 시기에 올람의 육군대장이 이끄는 정방민한 육군대장이 이끄는 제3세력이라는 이 그게 100개 정도의 단체를 결성해가지고서 부리는 게 반전 평화운동입니다. 이제 정방민이라는 사람은 초대 지엔 대통령 군사보장했을 때 지엔 대통령을 이게 실각시키는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는 에펜디에는 계속해서 감상주의적 민족주의 노선에서 이런 반전 평화운동입니다. 마지막 이 항발 대통령이 정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전 평화운동을 계속 이제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니까 자연적으로 이 뭡니까 싸우자는 의식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 자유 올람의 군대가 허망에 무너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하드 부분에서는 미군이 철수해 나가고 미군이 재개입이 없고 또 미군이 철수하다 보니까 많은 무기는 물려줬지만은 미군이 없다 보니까 미국의 원조가 상당히 삭감됩니다. 삭감되니까 많은 무기는 물렸지만 이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경제가 미군의 지원이 없죠. 약화되다 보니까 삭감되니까 약해지는 그런 그야말로 국력의 경쟁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어정쩡한 그야말로 감상주의 민족주의에 젖어 들어가지고 싸울 그런 그 뭡니까 그 의식을 못 가지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쉽게 무너지는 그런 자유올람의 허망함이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드 부분도 우리가 이 정강을 해야 되고 그에 못지않게 정신전략 특히 북한의 통일 전선 전술과 우리 민족끼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트남의 그 전쟁은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조그마한 올맹이 그야말로 그 당시 세계의 최강국 미국을 대상해서 미국을 철수시키고 남베트남을 정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잘 살면 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이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잘 살면 되죠.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베트남이 지금처럼 경제발전을 하게 된 것은 통일이 되자마자가 아니었죠. 통일된 베트남은 베트남 전체를 사회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고요. 중국과는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캄보디아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등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공산화 과정에서 남베트남에서 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들을 지냈거나 또 사상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을 교화 또는 처형하였고 바다를 통해 탈출하는 보트피플이 10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통일은 되었지만 경제 발전이 되지 않는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었고 10년 만에 도이 모이란 개혁경제 정책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북한이 공산화시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5천만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은 교화나 처형 대상이 될 겁니다. 매일 저녁 모여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총화를 가져야 되고요. 아이돌 그룹들은 김정은 기쁨조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이메일 일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오로지 당과 최고 지도자 동지를 위한 무한한 충성뿐일 겁니다. 그리고 주사파 그리고 종북 세력 양반들 당신들이 제일 먼저 처형 대상이 될 겁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남로당 박헌영 어떻게 처형했는지 아시겠죠? 남북이 합작해서 고려연방제 만들면 당신들은 평생 김정은 따까리 하면서 권력의 일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산당은 절대로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은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처형 리스트 제1순위에 오를 겁니다. 그래도 좋다면 공수처 신설하시고 선거법 바꾸시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해서 주한미군 철수시키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개돼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면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그대들이야말로 활활 타오르는 촛불 속으로 몰려드는 하루살이 같은 미미한 존재일 것입니다. 4월 30일 월남 폐망일을 맞이해서 주사파 종북 정권의 미래를 예측해 봤고요. 대한민국이 월남 같은 그런 폐망의 역사를 결코 걷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힘을 합해서 노력할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 뜻에 동참해 줄 것이라 믿으면서 오늘 장군의 소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